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보를 이한입니다. 5월 25일부터 일주일간의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그 3년 정도 옆집 소음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요. 결국 조만간 이사를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거의 90% 이상 제가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해서 다음 주거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미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은 유튜브 방송 녹화도 그렇고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해요, 사실. 참. 다음번 제가 지낼 수 있는 집은 조용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아, 주간 운세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4월, 5월까지는 거의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6월부터는 뭐 매주 제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드리지만 가급적 좀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운세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그 경자년 신사월에 지금 와 있어요. 네, 지금 기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5월 5일부터 해서 6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신사월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그 앞단위는 거의 끝났고요. 현재는 지장간 중에서 병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6월 초가 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이걸 염두를 해두고 이제 간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을 아직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를 하세요. 무료 만세력 설치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 제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공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자신의 생일을 양력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만세력 총 8글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날짜 1에 해당하는 요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일간이고요. 이 자신의 일간은 총 10가지 중 분명히 한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일간에 따라서 제 운세 영상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간목. 자, 25일입니다. 25일은 무진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윗분들에게,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고 또 곤란한 상황을 덕분에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기사일입니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굉장히 힘에 부치는 날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아버지나 시어머니, 시어른, 또 남자분들은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 들어온 날이고요. 자신의 일보다는 주변을 살피는 날이 됩니다. 이제 27일, 경호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와해될 수 있고요. 처음 계획과 자꾸만 어긋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지에 놓입니다. 업무에서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의욕이 다운된 날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윗상사에게 심하게 혼이 날 수 있는 날입니다. 29일입니다. 이제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처합니다. 기존 일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한 일도 새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분들은 공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토요일 당일은 급하게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급하게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날은 지켜지기 어렵겠습니다. 이제 31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양지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전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까지 했고요. 이제 을목. 25일입니다. 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월요일이라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포지션에 따라서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26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아주 적나라한 상황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것이 좋은 날인데 모든 것이 반대로 움직이는 하루가 됩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27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실수 없이 바쁜 날입니다. 또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29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손대는 일, 이제 막 시작한 일의 힘이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계약이나 약속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의심을 전제로 인간관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존의 환경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고 또 독립하고 이동하는 날이 됩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발이 묶이고 좋지 않습니다. 도피처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이 아주 적절하게 숨기 적당한 하루입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25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관대지 환경에 처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을 인을 3번 이상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6일입니다.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방해가 없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27일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제왕지의 환경에 처합니다. 성과나 실적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하루입니다. 중간중간 무리하지 않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공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날 소액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29일 정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이나 사업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한계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까다로운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얽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병화일간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31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처합니다. 미리 약속을 잡은 일, 즉 선약이 이행되지 않겠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정화입니다. 25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자신의 재능이 크게 도움이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26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제왕지에 처합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뜻을 펼치는 날입니다. 예술가 분들은 평상시보다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27일입니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조직에서는 중대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 현장 업무를 하는 작업자분들은 사건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이 필수인 날입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처합니다. 생각만큼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 날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물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29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목욕지에 처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본인에게 집중되는 날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비구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SNS는 멀리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31일. 천간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약속을 미루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수양에 힘쓰는 날입니다. 이제 무토입니다. 25일 천간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관대지 환경이 처합니다. 주변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과거의 사건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거나 이 주변인 때문에 본인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연락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겁재가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일간이 처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나 동료의 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 이 경쟁이 심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27일 정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재능기부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나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조직을 위해 무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쇠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적인 든든한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실수를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커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29일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아버지나 시어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본인의 활동성과 이동도 상당한 방해를 받겠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금전 낭비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져서 힘들어지고 또 본인의 이동 또한 원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 환경에 처합니다. 하루 종일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기 어려워 눈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25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오늘은 이 월요일은 기토일간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던 경쟁자들조차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 기회를 양보하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재왕지에 처합니다. 주변인들의 주장이 강해서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하루입니다. 이제 27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걸록지에 처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또 이날은 모두 각자의 입장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는 목욕지에 처하게 됩니다. 수중에 돈이 바닥이 나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평상시보다 지출이 아주 심한 하루입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연애운 금전운의 기회가 증가합니다. 메시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연락 빈도도 그만큼 늘어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휴일이지만 매우 바쁜 하루입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나 다음 직업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주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25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그동안 고전하고 정체되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이제 26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하겠습니다. 새로운 일과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업무량이 증가해서 이날 야근할 수 있겠습니다. 27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한 날입니다. 시시각각 상황 체크를 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28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인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9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처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하겠습니다. 일이나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요구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 자식들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연장자들이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하루입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25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 환경에 처합니다. 일처리가 여러 변수들 때문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심한 방해를 받겠습니다. 26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다.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하루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7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처하겠습니다. 주변 상황이 불리한 날입니다. 본인의 입지도 불안해지고 조직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한계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또 본인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하루입니다. 이제 29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다만 동료분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룩지 환경에 처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일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연예인이나 예술인분들은 본인의 업무, 일 매우 순조로운 날입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처합니다. 모든 일처리를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카드 등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25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임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역량에 비해서 초라한 실적이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26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즉 이동운이 있습니다. 27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처합니다. 거래가 불발이 되거나 다시 약속을 맺는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28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과거에 불확실하거나 보류되었던 일들이 드디어 완성이 되거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제 29일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임수일간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오늘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한편이 있으니 낙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이라는 관계는 사귀는 관계는 아닙니다. 일적인 관계, 일반적인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드디어 조직에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독립을 해나갑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부모님은 자식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장의 직원들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네, 31일은 일요일이지만 평일에 쉬고 주말에 돌아가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서비스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테이션 근무제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제 개수입니다. 25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보직이나 환경이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바뀌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는 진급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정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태지 환경에 처합니다. 승진시험에서 누락이 되거나 직장에서는 종일 일적인 방해를 많이 받는 하루입니다. 27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이나 공부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처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되는 날입니다. 29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개수일관분들이 처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나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오늘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일 고달플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또 돌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분 중 실제 환자를 내가 돌봐야 한다거나 힘든 주말이지만 개수일관분들께 의지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31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개수일관분들께서 처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상황이 되는 개수일관 경우에는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실제 자식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날 재능과 실력 때문에 능력과 재능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진행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사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의 베딕 점성학이라는 그 학문에 흥미가 생겨서 조금씩 공부를 시작해보고 있어요. 저는 점학과 학문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떤 학문이든 100% 운명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해당 학문에 대한 접근을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의 반은 총 3반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대가 너무 맞지 않아서 다 지금 반이 쪼개어져 있는데요. 강의 문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상담과 강의 문의 하실 수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 받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열심히 하실 분들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 기초 과정은 총 3개월입니다. 독학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일단 만들어 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청만 해주셔서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막 달아서 제가 새벽에 올려둘 테니까 한 주 동안 또 잘 봐주시고요. 곧 6월 운세도 올려야 하는데 제가 빠르게 또 작업을 해서 주중에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열심히 또 화이팅 해주세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